야, 나도 주작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진짜. 주작 아니라고. 주작 아니라고. 라이네라는 얼마 전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연주 중 줄이 끊어진 영상으로 조회수 떡상을 맛보게 된다. 그 영상으로 보치더락의 재현이다, 보치가 벌크업을 했다 등등 뜨거운 반응에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된다. 그 와중 댓글엔 일부러 줄을 미리 끊어뒀다, 연출이다 등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이게 된다. 하나님 3만원 감사합니다. 측정에 신청합니다. 네, 오케이. 주작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진짜. 야, 이게 누가 주작이야? 어? 아니 진짜 이러다가 일본 줄만 따로 사야 될 판이야. 일부러 줄 긁어 놓은 거 아님?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두 번 끊어져서 두 번 줄인 겁니까? 이번 줄인 겁니까? 아니 두 번 끊어져서 이번 줄은 뭐야? 쇼츠 주작 아닌 거 해명 방송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작 아니라고. 주작 아니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주작이냐? 주작인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주작이요, 이거? 에라, 진짜. 얼마나 해명을 해야 되니 지친다, 나도 이제. 해명하다가 지치니까. 그래서 주작 아닌가? 이게 주작이냐, 이거?